근데 핸들 커버가 시크릿 주주가 웬 말입니까? 그 너 누군데? 내가 뭘 하든 핸들 커버가 시크릿 주주는 주주도 괜찮아. 카페에서 일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구나. 카페에서 업무를 볼 수가 2월 공차로 계세요. 2월 19 카페에서 2월 공차로 계세요. 2월 20 차주세요. 2월 20이세요? 2월 20 차주? 왜? 문제 있어? 전화하지 왜? 아저씨 2월 20 차주세요? 그 핑크색 소나타 아저씨 거예요? 핑크색 소나타? 예. 네. 정확히 인디 핑크. 그 핑크색 아니 그 옆에 무쏘 말고 어 핑크색 소나타 아저씨 거냐고. 그게 그냥 핑크가 아니고 인디 핑크야. 그 이제 핫핑크랑 아... 베이비 핑크 사이에 있는 건데 그 여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게 남자였네. 그 뭐, 아 참 진짜 고정관념이 잔뜩 쌓인 놈이네. 아... 그 아저씨 차예요? 어 왜? 아니 아저씨 그 차가 어 예? 네? 아 지금 빼줘야 돼? 아니 차가 지금 저렇게 저기 지금 아니야 나 저 잘 대놨어. 예? 네? 아니 차가 지금 저 놀러래야 두 대 빠진 정도로 잘 대놨어.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차가 저게 어 그 아 네? 뭐가 문제인데? 아저씨랑 너무 안 어울려요. 어? 아저씨랑 너무 안 어울려요. 그 핑크색 소나타가 어. 아저씨랑 너무 안 어울려. 최악으로 안 어울려요. 몰랐죠? 너 누구야? 누군데 와가지고 뭘 아니 어. 핑크색 소나타가 서 있는데 어. 그거 어떻게 안 들어와요? 내가 근데 너무 안 어울려.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. 차가? 아저씨 비주얼이랑 차가 어. 너무 무슨 데스매치 하는 것 같아요, 둘이. 아, 제가 차 좋아하는데, 어. 너무 좋아하거든요? 어. 그래서 핑크색 소나타 보고 왔는데, 아저씨 지금 이 비주얼은 어. 저런 차 타면 안 돼요, 지금. 그렇지, 좀 잘못됐지. 네. 나도 조금 아. 나이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요. 아, 중후하게 제네시스나 네. 그랜저로 갔으면. 아저씨. 어, 어. 그 차종이 어. 소나타라서 안 어울리는 게 아니고, 어, 어. 그러니까 색이 안 어울려, 색이. 정치 색깔? 아니, 나는 아직 정치색 말고 아저씨가 어떤 색인지 잘 모르겠어요. 어. 네, 근데 그 핑크색이 어. 안 어울린다고 아저씨랑. 아, 나도 좀 고민을 네. 많이 하긴 했어. 그쵸? 그래 인디 핑크보다는 코럴 핑크로 가는 게 아니요. 그게 또 어. 인디고 코럴이고 나발이고 인디고는 여름에 그, 부탁해. 예, 인디고, 많이 인디고 어. 예, 많이 부탁하시고 어, 어. 예, 핑크색은 부탁하지 마세요. 제가 부탁할게요. 어. 핑크색 너무 안 어울려요. 너 누구야? 너 누군데 갑자기 와서 남의 차 갖고 그런 거야? 핑크 자체가 안 어울린다고요, 아저씨. 뭐한 놈인데 너? 저 이런 사람인데요. 어. 예. 카페 구르나로 쿠폰을 왜 보여주는 거야? 저 이제 곧 있으면 쿠폰 10개 찍는 사람이에요, 이제. 아니, 그니까. 왜 그래? 여기 카페 제가 단골이에요. 뭐가 문제인데? 뭐가 문제냐뇨. 제가 어. 지금 핑크색 소나타 보고 들어왔는데. 어, 어. 아저씨가 차주잖아요. 어. 이게 문제가 없어요? 뭔데? 뭐 문제가 뭡니까? 아까 제가 길 가다가 뒷모습 어. 이렇게 긴 생머리에 예쁜 여성분 딱 만나가지고 전지현처럼 보여가지고 저기요 했는데 뒤돌아봤더니 박완규인 거예요. 어. 그런 느낌이에요. 뒤돌았는데 김태원이에요. 어. 전지현 상상했는데 어.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? 예? 뒤돌아봤는데 휘황이 딱 뒤돌아본 그런 느낌. 휘황은 이쁘게 생겼는데 더러운 느낌 있잖아요 막. 아, 알았어. 뭐 어쨌든 잘 되는 문제 없다는 거 아니야. 잘 되는 거는. 아니요. 어. 이거 저 말해주려고 왔어요. 왜? 그 뒤에. 아이씨, 누가 긁었구나. 내가 긁고 갔지. 아, 내가 저 아끼는 차인데. 뒤에 문제가 좀 있다니까요. 그거 많이 긁었어? 아, 긁은 게 아니고. 어, 어린 놈의 새끼들이 또. 아니. 그런 문제가 아니고. 차 뒤에 그 문구 써놓은 거 있죠. 그게 왜 문제일까? 그 문구가. 어. 저기 뭐 아이 같은 어른이 타고 있어 용. 까지는 괜찮아. 내가 이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. 어, 왜 괜찮지? 문제가 안 돼. 문제가 안 되는데. 그게 잘 피해줘. 네, 거기 이렇게 말풍선 했잖아요. 어, 말풍선. 그쵸? 말풍선 어. 옆에 어. 그 헬로키티가 웬 말입니까 그게? 헬로키티 그 뒷차문에다 왜 붙입니까 그거를? 키티는 잘못되지 않았어.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키티가 잘못된 게 뭐가 있냐? 거기 그 차에 붙어 있잖아요 아저씨 차에. 키티가 그러니까 무슨 키티가 세상에 착한 애야. 무슨 잘못이에요 걔는. 그래 키티는 잘못한 게 없어. 왜 근데 그래? 거기 왜 그렇게 거기서 벌 받고 있냐고요. 네가 뭔데 키티를 함부로 판단해. 아저씨가 거기다 붙여놨잖아요. 내가 붙여놨지 그럼. 그러니까 걔는 무슨 잘못인데 거기서 벌 받고 있냐고요. 걔는 잘못을 안 했다니까. 네. 키티는 잘못한 게 없는 키티가 아이야. 키티가 그 하고 싶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. 어?
아이가 저 어른이 타고 있어 용 이거를 티티. 그러니까 너 누구냐고. 너 누구야? 뭐 하는 놈인데? 사실 제가 이런 사람인데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. 타임스퀘어 주차 할인권은 왜 보여주는 거야? 타임스퀘어에서 주차하는 사람이에요 제가. 아 그거 참네. 아저씨 안 어울려요. 아무튼 내 맘이야. 분홍선화타는 이게 개성. 그럼 넌 머리가 네? 왜 노랬냐? 알았어요 알았어요. 나 이거 나도 내 머리 이거 취향이거든요. 그래 머리가 왜 노래 샛노랗게. 아저씨도 분홍색 핑크 제 취향 존중합니다. 그래. 알았어요. 존중할게요. 좋아 고마워. 근데 최소한 예? 핑크색을 하려면은 차종이라도 뭐 뉴비틀이나 예? 폭스바겐이나 뭐 미니 뭐 이런 거 하셔야지. 그럼 소나타의 핑크가 웬 말입니까 지금. 어? 심지어 저 구형이잖아요. 구형 저 몇 년식이에요? 92년식이죠? 내 맘이야. 내 왜 우리 소핑이가 어때서. 아니 이름은 또 왜 붙여요 거기다가. 자동차 이름 붙이잖아 소핑이. 저 키티는 무슨 잘못이냐고요 그럼. 키티 잘못한 거 없대니까. 우리 키티는 왜 자꾸 키티를 건드려. 나를 욕해라. 그 제가 살짝 그 아저씨 차 살짝 안에 봤거든요. 남의 차를 안에 왜 보냐? 썬팅이 안 됐으니까 봤죠. 아 나 썬팅하고 답답한 거 싫어해. 하세요. 그것도 문제예요. 뭐가? 아니 운전하다가 분홍색 차 보고 딱 봤는데 차주가 그 뭐 예쁜 그런 분이 아니라 아저씨가 이렇게 딱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해계망측하잖아요. 해계망측이라니 내 마음이지. 깜짝 놀라요 다른 사람들. 개성시대인데 좀 진하게 하고 다녀요.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소나타 위에 그 태엽 이거 돌리는 거 있죠. 그거 떼세요. 그건 안 돼. 그거는 경차에 다는 거예요. 귀여운 거예요. 경차에 달아야지. 아 그게 꽃이야 아저씨. 근데 혹시 제가 아까 운전석 봤는데 혹시 뭐 딸 있어요 딸? 나? 네. 미운인데? 아 미운이세요? 어. 근데 핸들 커버가 시크릿 주주가 웬 말입니까? 그 너 누군데? 내가 뭘 하든. 핸들 커버가 시크릿 주주는. 주주도 괜찮아. 나는 저기. 너무 시크릿 주주잖아요. 아 미래 꿈이 나 주주야 대주주. 그러니까 시크릿으로 하고 다녀. 시크릿으로 비밀로 혼자만 그 너무. 아 그 시크릿 주주 하고 나면 언젠가 내가 대주주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거야. 뭔데? 너 뭐 하는 사람인데? 그 대주가 되더라도. 뭔 뭐 하는 사람이야? 시크릿하게 비밀로 하세요 비밀로. 어? 알았어. 우리 소핑이를 왜 욕하고 지나가다가. 아니 그 너무 하시니까 그러죠. 내가 뭘 넘했는데. 내가 뭘. 아까 저기 3382 글로퍼 차주분. 3382 핑크색 글로퍼 차주분. 잡고. 야.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? 핫핑크 핫핑크. 예 핫핑크. 핫핑크. 야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새끼가. 왜요? 너 뭐 질투 났냐? 뭐가 질투 났나요? 야 일단 갤러퍼부터 신기한데. 오 핑크색 갤러퍼라고? 아저씨. 강적이네. 핑크는 갤러퍼에 어울리지. 소나타에는 영 아니올시다. 야, 예? 너 도색이야 아니면은 랩핑이야? 도색이죠. 도색이야? 예. 한번 보러 가야 되니? 알았어, 와봐. 근데 아저씨 나랑 겹치거든요. 한번 갈까요? 알았어, 잠깐만. 이 세상에 핑크는 하나예요. 맞죠? 아저씨 커피 한... 핑크를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돼요. 야 내가 커피 한잔 이거 먹을래? 핑크 자몽에 이거 맛있어. 아 일단 한잔 일단. 야 근데 너도 문제야. 네. 뒤에 막 글귀가 그게 뭐니 그게. 왜요? 어? 왜? 빵빵거리면 울지도 몰라요. 그건 너무하잖아. 열이니까. 아저씨 남자는 핑크인 거 알죠? 그럼 남자는 핑크지. 무조건 핑크예요. 야 빨간 거 야 이거 빨간 거 색 좀 빼. 많이 빨면 색 어차피 핑크 돼요. 아 그래? 잘해가지고. 커피 뭐 먹을까? 아니, 네. 어이, 좋은데?